1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선천적인 성격 먼저 보도록 할게요. 데스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 이 데스는 생명과 죽음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완벽히 다른 거예요. 이처럼 극과 극의 성격이 공존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한없이 좋고 싫은 것은 한없이 싫기 때문에 호불호가 강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싫은 것을 억지로 하지 못하고 무언가 먹는 것에 있어서도 억지로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 사람 등등 무언가가 좋아졌다가 싫어졌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단호함 냉정함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 사람 이런 것을 다 가리지 않고 난 하기 싫으니까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감추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또 그것대로 잘 절제해서 보여주지 않는다. 그만큼 감정 컨트롤을 잘한다. 라는 부분도 보여집니다. 그저 속으로 생각하는 게 편한 부분, 이런 것들도 말하지 않을 수 있고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유연하게 대처해서 숨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나의 감정 또한 사람들이 모르게, 타인들이 잘 모르게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보여요. 컬러도 영적이고 내면 세계가 발달한 카드 두 장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매사에 신중하며 안정을 좋아하는 성격이고, 직관과 통찰력이 있어서 현명하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사물의 이면이나 심리를 날카롭게 깨트려 보거나 왠지 저 사람은 믿음이 안될것 같아라고 순간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탐구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상주의이시거나 영성과 깨달음에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주부터 점성학, 타로, 종교, 철학. 등등 관심이 많고요.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고 그것들을 재밌어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신의 기준과 중심이 잘잘 잘 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 싫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기보단 소수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진실된 인간관계만을 선호할 것입니다. 또 변화 없는 색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홈과 도전은 그닥 즐기지 않을 것이고요. 목표를 정해서 간다라고 보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한번 정한 목표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달성하는 끈기까지 보이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은 한번 목표를 정한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한다면 매섭게 달려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후천적인 성격을 볼게요. 이 후천적인 성격은 살면서 변화된 성격, 지니게 된 성격을 뜻합니다.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파랑과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는 범고래가 나왔습니다. 번거래는 사냥할 때 빠른 속도를 내며, 언제 잠수해야 하는지, 언제 꼬리를 사용하여 파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처럼 일반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언제 어떻게 치고 들어갈지를 안다라고 보여요. 데스의 극과 극인 성격을 떠나서 이제는 이 사회에서 자유롭고 유연해졌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이 방법을 터득했다 라고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사회에 대한 야망과 큰 꿈이 있으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이 마음이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것이고 자신을 강하게 세상에 보여주게 된 것은 아닐까 합니다 냉담하고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침착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좀 내향적이면서도 외향적인 모습이 강하고 대담하면서도 나서지 않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싶은 이 데스의 선천적인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존재감이 아예 없는 것도 싫을 것입니다. 아무튼 고요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도전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 1번 분들의 장점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내려는 그런 황소 같은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나의 단점이 드러나는 순간은 감정이 드러날 때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1번 분들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눈앞에 닥친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거나 임기응변이 강하다라고 보여요. 그러니 자신이 맡은 임무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헤엄쳐서 나아가는 정말 봉고래와 독수리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니 유연한 대화를 할줄 안다고 보이고요. 유쾌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일반분들과의 대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느끼고 개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다만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걸러낼 것이며 완벽하게 마음이 가지 않는 일과 직업 또한 오래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넓은 바다를 유연하게 헤엄쳐 다니는 범고래처럼 이 삶에 오랫동안 활력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분들에게 필요한 삶에 대한 조언 볼게요 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최대한 마음으로 나누고 순수한 마음을 내비쳐라 라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스, 전차, 소드, 기사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 어쩌면 감정적인 부분은 많이 드러나 있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 분들은 논리, 이성, 사고 이런 것을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특출나죠. 그래서 카드의 조언은요. 이 감정은 논리와 이성을 떠나서 교류하는 부분이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삶에서 나타난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렇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이 보일 것이고 인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겠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앞으로 많은 공감과 교류로 삶을 대해보시길 바랍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 선천적인 성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렸을 때부터 선하고 안전한 경계를 설정하며 그것을 유지하는 모습이 매우 강하게 보여요. 프레리도그는 많은 시간을 자기 집 주변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것에 쓰거든요. 이처럼 나만의 울타리를 좋아하는 이번 분들이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모르는 곳에서 헤매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정확하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지녔으며 성품 자체가 태어났을 때부터 완성형이니 온화하고 사려 있고 성숙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나서지 않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좋아하며 상대를 배신하는 일은 없어 보여요. 친화력은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정직하니 주변에서 나를 좋아해주는 쪽이 더클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직하고 보수적이며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격이 한결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허나 알고 보면 황소 고집이시고, 완전한 고집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후천적인 성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적인 성격은 살면서 변한 성격 또는 지니게 된 성격을 뜻해요. 우리 이번 분들은 살면서 선천적인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기보단 큰 전환점이 있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변하게 된 계기가 생겼다라고 보입니다. 더큰 꿈을 가지게 되거나 큰 결단을 내리거나 인과 응보의 원칙을 완벽하게 알게 되거나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서 완벽하게 다듬어진 예쁜 돌이 되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뜻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으로 변경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정보, 이론,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러한 직업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 합니다. 기자, 작가. 학문하는 사람, 연구, 전문직, 타로 등등 이런 어떤 직업들을 내가 갖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마다 전환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직업으로 바꾸게 되면서 큰 깨달음이 따라왔거나 또 그게 아니더라도 더 발전하게 된 전환점을 맞이했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과 슬픔, 후회를 통해서 발전했다라고 보이고요. 변화하신 이번 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더 높은 이상과 더 나은 삶을 준비하게 된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우리 이번 분들의 장점인 성격을 볼게요. 항복하는 것, 그리고 투쟁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분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강한 폭풍이 다가올 때 수영할 줄 아는 우리 이번 분들이라고 보이고 힘든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즉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 있어도 다른 관점으로 볼줄 알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력한 의지로 참고 견디는 이번 분들이다 라고 읽혀집니다. 그러니 고정관념을 깰수 있으며 창조적인 성격을 지니셨다라고 보여요. 또이 희생과 봉사는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보이거든요.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보입니다. 얼마든지 하지 않아도 되고 벗어나도 되지만 굳이 그러지 않으며 남들과 다른 선택과 방법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컬러가 떴죠. 삶에 필요한 긍정적인 컬러가 모두 모여있는 색입니다. 아름다운 색과 특별한 컬러이기에 매력적인 사람이고요. 인기가 많을 거예요.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주변은 이번 분들을 아주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능력적으로도 다재다능하며 남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막 내뿜으니 센스가 있고 미적 감각이 뛰어날 거예요. 전체적으로 환경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변화하고 발전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룬다라고 읽혀져요. 어쨌든 우리 이번 분들은 자수성가를 할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좋은 인연을 반드시 만나겠다라는 느낌도 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 또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 그 속에서 나의 것이 분명히 있고 나의 것을 분명히 찾는 사람이라고 저는 계속 읽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하여서 행복한 게 아니며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외롭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이번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삶에서 계속 숨겨진 선물과 보석을 찾아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인생에서 오는 시작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꽃봉오리가 만개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결실과 성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힘든 과정에 있을지라도 불을 누리며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추진하시고 또 새로운 방향적으로 가고 싶다. 나는 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다. 아직은 나는 이것을 맞이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장을 열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한팟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 3번 분들 선처적인 성격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성격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이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 3번 분들은 장난스럽고 천진난만한 컵페이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3번 분들은 굉장히 창의적이시고요 상상력이 넘치니 모든 상황을 좀 즐기면서 나아가는 분이라고 읽혀집니다 논리와 이성과는 거리가 멀고요 그저 나의 기분을 솔직한 사람 그리고 그 감정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요. 사람들의 말을 자신의 일처럼 좀 같이 고민해준다라든지 해결해주려고 한다라든지 표면적에서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다가간다라고 볼수 있고, 허물 없이 대하거나 인감이 넘치게 대해주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읽혀집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확 소심해진다라든지, 부끄럽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끔은 나서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다라고 보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마냥 밝고 활발한 사람으로 보며 내선적인 척하지 말라며 장난을 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후천적인 성격 볼게요. 이 여왕제는 풍족한 결실을 마음껏 누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을지 생각하는 인물이 아니라 나의 것을 어떻게 쓸까? 나를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것에 집중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도 연애적으로도 우리 3번 분들은 부족함이 없으며 큰 걱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할 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임하고 그만큼의 결실을 내다 보니까 어떤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연애를 할 때에도 상대에게 의존하기보단 상대가 나에게 오히려 의존을 하거나 3번 분들이 리드를 하다 보니 남들이 느끼는 그런 외로움, 이별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예 걱정이 없다. 이것은 아니지만 남들과 다르게 좀 수용하는 부분, 받아들이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아예 걱정이 없어 보이거나 너는 왜 이렇게 잘해? 너는 왜 이렇게 잘 이겨내? 너는 항상 건강하게 나아가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태어난 부분에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선법분들은 확실한 이런 감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맛있는 것, 이쁘게 디자인된 것, 향기로운 것 등등 이런 것을 좋아하고요.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꾸미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어떻게 꾸며야 내가 더 이쁜지 알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훨씬 동안으로 보이거나 생기발랄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녔기 때문에 외향적이고 기분 좋음을 나누어주는 3번 분들에게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다만, 매너 없는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공격적이기보단 단호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삼법분들을 대하지 못할 것이고요 선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영혼 같다라고 할까요 그러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많은 것을 즐기고 모험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보이고 또 새로운 도전도 두렵지 않은 강한 에너지와 유쾌한 성격 덕분에 3번 분들은 힘들어도 일어선다 라고 보이네요. 그럼 장점 볼까요? 이 타조는요, 시각과 청각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요. 항상 경계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좀 친해지기 어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한 생명력이 있어서 초식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멸종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두려움이 주변에 있더라도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과 새로운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하여서 그곳에서 살아남는 산보분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산보분들은 강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읽혀져요. 아무래도 경쟁심이 강하고 물질적 성공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목표 지향적이다 보니 장애물을 극복하여서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만들어낼 것이고 줄 것이고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3법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 컬러가 나왔다 보니까 다혈질이 있거나 좀 충동적인 감정이 확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이끌려 욱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이런 부분도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선법분들은 좀 성급한 마음, 빨리 가려는 부분들이 생기면 차분하게 다시 나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선법분들 삶에 대한 조언 볼게요. 여기 카드에서 보면 정글 속탑 꼭대기에 갇힌 코끼리가 보입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이미 열쇠는 코끼리 손에 있거든요. 우리를 열고 야행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이 보입니다. 이처럼 이 삶을 살아가실 때 3번 분들이 풀지 못할 만큼 복잡한 건 없다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3번 분들은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기발함을 가지고 있고 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고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해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 선천적인 성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지고 태어난 성격입니다. 모든 것이 눈으로 덮여 배고픈 여우는 먹이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 사냥을 하고 있음이 보이거든요. 눈 위로 점프해서 이눈 속에 있는 먹을 것들을 찾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처럼 4번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을 쓸줄 알고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다. 이것과는 다르게 아이디어를 현실로 실현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창의성이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보입니다. 다방면에서 뛰어난 감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손재주가 있거나 처음 해보는 일도 이해력과 응용력이 뛰어날 것이고요.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사람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것을 떠나서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지, 어떤 말을 피해야 할지 안다고 할까요? 애초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룰 줄 아는 우리 4번 분들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부분이 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알게 되는 부분과 느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 타인들은 사법분들이 좀 굉장히 신비스럽게 느껴지고 친해져도 비밀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반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독특함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읽어집니다. 정신세계가 독특하거나 개성이 있거나 평소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고민 상담을 할 때에도 매우 매우 잘해 줄 것이고 남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조언을 정확하게 줄줄 줄 아시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왠지 저 사람은 친해지면 안될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유는 몰라도 그런 느낌이 든다면 적절한 경계를 지니고 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후천적인 성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야행성 거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단 침묵과 고독을 선호하죠. 허나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인간이 만든 레벨과 경계, 제한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처럼 4번 분들은 물질세계보단 자신의 정신세계에 더 집중하니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필요가 없으며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누구인지 나의 비전은 무엇인지 충실함으로써 나의 자아를 더욱더 존중하거든요. 좀 이런 이미지는 해리포터의 돈블도와 비슷하다. 그런 성격으로 참고해서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4번 분들은 살아가면서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들일 것인지, 명예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집중하기 보단 지식, 진실, 영적인 면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부와 명예를 더 중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평소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성찰을 좀 아끼지 않고 표면 안을 보려고 한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 잠재력을 끌어내려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파악하는데 아주 아주 타고납니다. 굳이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이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라고 추측이 되거나 음흉한 부분을 읽어내서 거리를 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자체를 고정관념 없이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제 상관없이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흥미로운 문제에 대해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갖추어진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단순하게 사는 것은 4번 분들에게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생각을 하시고요. 어, 이런 소재 괜찮다. 재밌겠다. 내가 감독이라면 이런 영화 만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재밌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지만, 과거의 무언가에 대해 이렇게 할 걸.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성찰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의 장단점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표면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성숙하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고요. 고민 상담을 고민 상담을 자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4번 분들 장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분들은 오감이 뛰어난 분들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미술, 문학 쉽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관심 있다 하면 거의 좀 예체능 쪽이 아닐까 하거든요. 그만큼 자신만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유행하겠다. 이거 대박 나겠다 하면 정말 그 아이템은 타인들에게 반응이 있을 것 같고요. 무언가를 앞서 보는 그러한 능력들이 감각에 장착되어 있겠다 라고 보입니다. 결국 후각 청각 시각 이런 것들이 예민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마법사처럼 사용하시며 언제 어떻게 그것을 다룰지 타이밍까지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과 악 혹은 장단점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타고나야 된다. 이거는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분들 삶에 대한 조언 보도록 할게요. 4번 분들은 자신만의 이야기와 감정을 잘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거나 생각할 것이 많아서 스스로를 고립하게 되거나 잠수탄 상태로 유지하게 될수 있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구명밧줄처럼 아래로 내린 머리 한 가닥이 보이시죠? 이것처럼 타인이 다가올 여지는 남겨두시고 타인을 환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생각 속에서 갈등하고 고립될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지는 꼭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어쩌다 보면 친구들과 연락 안한 시간들이 길어질 수 있고, 굳이 연락을 할 필요가 없어서,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정말 고립이 되어서 외로움도 생기고, 또는 생각도 많아지고, 사색을 즐기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